네, 오늘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. 모처럼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이 상태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날도 대체로 맑아서 완연한 봄날씨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으로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. 진해 군항제는 4월 10일까지 열리겠습니다. 다음 주 중반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화개장터 벚꽃 축제는 다음 주 주말에 열립니다.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. 현재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.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. 창원 9도, 통영은 10도를 보이고요. 낮 최고 기온은 미량 20도, 창원은 17도가 예상됩니다.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어제보다는 5도 정도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현재 합천 8도, 진주는 9도를 보이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0도, 거창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. 남해동부 전해상에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.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천문조의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앞으로 예년 기온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